집에 가보면 까만 티 10개, 까만 바지 10개 이렇게 써. 똑같이 생긴 힙합 바지랑 큰 주머니. 그냥 그걸 입는 거예요, 이렇게. 네, 그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하던 식으로 나는 옷 고르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식으로. 그래서 진짜 그냥 그것만 갖고 머리는 이렇게 그냥 길고 안경 뿔테 안경 끼고 이러고 다니면서 음악하면 천재적으로 하고 막 이랬던 친구죠. 그때랑 많이 바뀌었나요? 많이 바뀌었죠. 지금은 때가 많이 묻었어요, 아주 그냥. 근데 그 지금은 또 굉장히 패셔니스타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인터넷으로 막 외국 그 무슨 비딩에서 옷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이게 다 박효신이 망쳐놓은 것 같아. 박효신이가 너무 패션이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. 패션 테러리스트로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무대처럼 해놓고 뭘 리얼이야. 보헤미안 에피소드처럼 했죠. 요새 보헤미안 에피소드,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애가 보헤미안 에피소드 연습하고 있어. 그래서 이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. 갑자기 클래식 치던 애가 어디도 어디다다 이러면 그래서 와, 대단하다.